So if you want to take three spears, we'll still run a... 곱창을 2인분 시켰다니까 참 정말 보자. 아니면 우리 집은 곱셀권이다. 곱창을 하는 거야. 부르짖었던 곱창을 드디어 두 달 만에 왔죠. 우리가 11월 달에 오고 지금 1월이니까 두 달 만에 오게 되었어요. 여기 반찬이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콩나물이랑 이렇게 야채들이 많고요. 소스도 총 세 가지. 얘는 뭔가 약간 떡 같죠? 전이랑 또 얘 사라다 같은 것도 있어요. 오늘 시킨 거는 미디엄 사이즈, 곱창 2, 대창 1 이렇게 시켰어요. 저번에 막창이 좀 질겨서 막창은 뺐습니다. 이게 원래 네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는데 특양은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번에도 없던 이번에도 없어서 곱창 2개, 대창 하나. 이거 진짜 비싸다. 소주가 14면 우리나라 에서는 4,000원, 5,000원이 너무 비싼데. 거기 때문에 술은 시키지 않았고 $2.5. 얘도 싸진 않죠. 대창이 생각보다 엄청 짭조름한데? 양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파 무침. 나름 푸짐한 편이죠. 근데 뭔가 느낌이 저번보다 뭔가 저번에는 엄청 양이 확 많다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게 초벌이 돼서 나오나 보다. 초벌이 돼서 나오나 봐. 초벌이 돼서 나오나 봐. 저번에는 구워주는데 더 시간이 걸렸는데 완전 비싼 곱창. 이게 보니까 고기 상태에 따라서 언제는 곱창에서 맛있고 대창에서 맛있을 때가 있다던데 오늘은 뭔가 진짜 곱창이 맛없는 건 아닌데 더 대창에서 쫄깃쫄깃하고 세트인데 밥을 왜 안 줄까. 근데 저번에 고추장찌개보다는 된장찌개가 낫다. 그냥 정말 고추장찌개는 너무 약간 텁텁했어. 저 밥 한 공기. 밥 한 공기요? 네네. 그냥 한국말로. 어? 저희가 지금 밥을 새로 하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한 10분 정도만. 네네네네. 10분 정도쯤이야. 진짜 오늘 대창이 더 맛있다. 원래 난 곱창을 더 좋아하는데 곱창이 여기 하나도 안 느끼하고 약간 간장으로 이미 졸여놔서 그런지 간장 베이스로 약간 초벌을 미리 해준 것 같아. 곱창을 태워야 맛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태우기로 했습니다. 오, 이거 버스타네. 이게 굉장히 빨리 타는데?
너무 타고 있어. 아, 저번에도 느꼈는데 여기 그냥 딱 오면 순간 진짜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 근데 여기는 노래도 계속 한국 노래만 나와.